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뜨거운 경제 이슈에 대해 경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현대차증권의 김종환 상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상무님과 나눌 이야기 주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선택하면서 피벗이 선언됐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선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면 좋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50BP 인하를 좀 선제적으로 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거는 선제적인 대응이다라고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은 게 아닌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우려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상무님께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금리 인상 인하를 베이비 스텝이라는 25BP에 굉장히 좀 익숙한데 그 이상이면 뭐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다 단어가 빅스텝 이러니까 뭔가 이런 거 센 것 같은데 왜 25BP 해도 되는데 왜 50BP를 하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을 하는데요. 사실 과거에 금리가 굉장히 높았다,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이럴 때 보면 베이비 스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일반적이다라는 거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데 21세기 이후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금처럼 시작한 시점이 세 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첫 번째가 2001년 1월 달인데요. 그 닷컴 버블로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서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1월에 금리를 무려 100BP 내렸습니다. 굉장히 크게 내렸죠. 1월이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번에 했던 게 이제 2007년 여름에 서브프라임 때문에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것 같아서 미국 연준이 2007년 9월에 50BP, 그때도 50BP 금리 인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이제 이전에, 직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게 2019년 7월 말에 이제 보험적 금리 인하로 사실 그때는 25BP를 했는데 시장은 다 50BP를 기대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5BP 금리 인하하고 8월 달에 주식시장이 빠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과거 사례를 보면 평균이 50BP였다. 이게 높은 수준이 절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경기 상황 어떠냐라고 보면 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 1분기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전망치를 하면서 1.6까지 하회했었는데 그다음에 2분기에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2.8 그리고 이제 곧 3분기가 나오는데 아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오에 의하면 미국 성장률이 3%를 넘을 것 같습니다. 3%요? 넘을 걸로 전망되고 있어서 사실 작년 이후에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았지만 이미 1분기에 저점을 확인하고 미국 경기는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때 이번 FOMC에서 미 연준이 6월 대비 롱거런이라는 거를 2.8에서 2.9로 올렸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장기적으로 이런 시각이 있지만 이 롱거런 장기 중립금리라는 것은 사실 또 경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그만큼 미국 경기가 강하다라는 뜻이고 롱거런은 올렸다라는 얘기는 미국 경기가 구조적으로 강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 50BP가 결코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니고 미국 경기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과거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시장 그리고 경기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선택을 한 게 세 차례가 있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그때 왜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식시장이 과연 시원하게 반등을 했는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정말 찾아와서 오히려 하락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걸 겁니다. 금리 인하하고 나면 주식시장 어떻게 되냐 이런 제일 부분인데요. 궁금하죠. 제일 궁금하죠. 근데 2001년 1월 달에 크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00년을 본다면 주식시장이
그 당시 거의 닷컴 버블로 50% 이상 빠지다 보니까 1월에 2001년 1월에 100BP를 하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시장이 한호하고 코스피도 무려 지수가 25% 이상 올랐습니다. 와. 지수가 한 달 동안 25% 정도 올랐고 2003년 6월까지 거의 5.5% 정도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그동안 한 36% 정도 시장이 올라서 금리 인하 기간 전체적으로 강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2007년 9월 금리 인하했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서프라임 우려로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하니까 시장이 한호하면서 코스피도 거의 3%, 그때 우리나라 수출도 굉장히 좋고 그럴 때라서 더 강세였다라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후에 2008년 들어가서 상반기 때 베어스턴스, 하반기 때 리먼브러더스 파산하면서 결국 글로벌이 금융위기에 빠지되고 금리 인하기였던 2008년 12월 말까지 코스피가 40%.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 이거는 금리 인하로 들어가도 주식시장의 급락을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지막으로 2019년 7월 말에 7월 30일 날 했었던 FOMC에서 연준이 말씀드린 대로 25BP 보험적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 같이 50BP를 기대했는데 25BP에다 그쳤고 또한 그 당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3천억 불 강세를 부과하고 있어서 8월에만 2.8% 빠졌고요. 그렇지만 보험적 금리 인하를 3회 연속했거든요. 2019년 10월까지 총 75BP 금리 인하를 했는데 누적으로 보면 3% 이상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올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만 아니라면 금리 인하 자체가 주식시장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결국에는 2007년 때 서브프라임 무기지 사태도 발생하고 했던 게 결국에는 금융권 파산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네.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도 뭐 PF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둔다면 시장이 상승으로 갈 때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반응하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어찌됐든 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이제 주식을 금리 인하기에 주식을 하라기보다 네.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보시면 금리 인하기에 보면 전체적인 기간 지금 말씀드렸던 세 네. 기간에 자산별 수익률을 보더라도 주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채권이라든지 네. 특히 이제 국채 그리고 금 뭐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그 상품들이 좋고요. 주식은 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 네. 금리 인상을 중지하고 지금까지 디스인플레이션 기간이었는데 지금까지가 좀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시장에서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엔캐리 청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지금이 결국은 국면 전환이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네. 금리 인하의 수혜가 되는 국채라든지 네. 아니면 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투자 전략 자체를 조금 좀 다르게 변화를 해야겠네요. 네네.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네네.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으로 좀 잡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말씀드렸던 세 기간의 네. 그 자산별로 수익률을 보면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 이제 원자재가 나오긴 하는데 원자재는 네. 수급 때문에 그렇고요. 반면에 이제 국채. 특히 채권이라는 것은 레버러지 효과가 있고 그게 이제 금리 인하에 부각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물보다 그러니까 뭐 3년, 5년은 레버러지가 3년, 5년인데 장기 10년은 10배로 가는 레버러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이일드나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이제는 투자 매력이 채권 내에서 좀 둔화된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위험 자산들이었던 3호 주식이라든지 글로벌 주식이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 평균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것도 끼긴 했었지만 어찌됐든 2001년과 2019년 사례를 모두 조합해 보더라도 이제는 금리 인하기에는 채권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도 이제 국내 주식에서 네. 계속 주식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주식은 어땠냐라고 유형별로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성이 낮은 주식,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확실히 변동성이 낮은 주식이 좋고요. 또한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 뭐 올해 계속해서 밸류업 등으로 좋긴 했는데 그런 주식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모멘텀이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라고 기간 평균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시가총액별로 조금 나눠봤습니다. 시가총액별로 가치와 성장은 어땠냐라고 하면 요즘 종목장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중형주는 많이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 이제 중형주, 뭐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게 있는데 중형주는 중형 성장이나 가치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인 반면에 소형주,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기간 확실하게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 말씀드린 것 같이 금리 인하 자체가 어떤 기업의 실적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경기 불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소형, 중소기업들한테 좀 불리한 부분이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좀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되게 된다면 지금 자금 수혈에 어려웠던 작은 기업들이 오히려 활력을 더 찾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었는데 차트를 보게 되니까 오히려 중형주들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사례를 좀 과거를 들여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미 도래를 했고요.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냐,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냐를 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상무님께서는 그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할까요? 아무래도 뭐 유형별까지 말씀드렸지만 그게 좀 약간 애매하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찍어서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저변동성이나 고배당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소개를 드렸었고요. 종목들에 대해서도. 네. 오늘은 중형주, 말씀드렸던 중형가치와 중형성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배경이 이제 매크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증시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었고요. 계속해서 수출 좋았고 올해 들어서 실적 전망, 뭐 실적 자체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좋았는데 8월 이후 보면 미국 경기 침체, 어쨌든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실적 전망이 드디어 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실적 전망이 한 달 동안 2% 가까이 꽤 좀 많이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럴 때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게 어디냐라고 보면 중형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대형주 같은 경우에 매크로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거와 좀 거리가 있는 중소기업,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실적 개선 추세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실적 둔화 국면에 지금 현재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중형 성장과 중형 가치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종목들을 시가총액별로 한 10개 정도 좀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중형 가치주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드렸던 것 같이 뭐 한국가스공사, 뭐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그 연초 이후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이 되게 재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뒤에 보시면 중형 성장주도 동시에 선별되는 가치이면서 성장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중형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 뭐 코스피가 부진했었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 연초 후에 굉장히 강세를 기록하는 것들이 뭐 HD 현대중공업 말씀드린 대로 LIG 넥스원 그다음에 삼양식품 네 뭐 오늘 K푸드의 선봉 주자라고 이렇게 네. 불려지는데 이런 종목들이 있어서 중형주들 중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이 많고 또 중형주 하면 사실은 이제는 2차전지 성장주에 보통 보면 2차전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들을 포함해서 그동안 올해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 때문에 좀 부진했었는데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종목이 겹치는 종목이 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네, 빠르게 찾아내시고 네, 성장주와 가치주 시가총액 네. 10위권에서 무려 다 절반이 개나. 겹치는데요. 네. 그럼 이 겹치는 종목을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뭐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가치주이면서 아직까지 네. 밸류에이션이 뭐 이제 좋아지긴 높아지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 룸이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중형 가치 성장 같이 추천드리고 있는데 겹치는 종목들 아까 네.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중형주에 대해서 어찌됐든 연말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종목으로 조금 더 압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현대중공업이나 뭐 LIG 넥스원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연초 대비 50% 이상 상승을 주가 상승이 나왔고 오히려 뭐 현대오토에버라든가 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 2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네네. 지금 조정이 깊은 종목분들을 이렇게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분들을 보는 게 좋을지 약간 여기서는 좀 섹터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접근요. 네. 네. 어쨌든 금리 인하 자체가 성장주에는 네.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맞고 네. 과거에도 보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는 제약바이오 등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 맞기 때문에 뭐 그런 섹터 성격까지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증권의 김중원 상무와 함께 금리 인하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식보다는 채권의 매력도가 더 높아지는 시기이고 만약에 내가 주식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 한다면 중형 가치주와 성장주를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